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비브라토의 첫 시작은 이 손가락으로 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비브라토라는 게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 비브라토인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가 이제 색소폰 소리를 낼 때 이렇게 하면서 음을 떨려주는 것, 이렇게 하는 기술을 비브라토라고 합니다. 비브라토라고 하는데 이 비브라토라는 것을 색소폰에서 굉장히 많이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하고 싶은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비브라토죠. 근데 이 비브라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,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비브라토입니다. 그게 아니고요. 비브라토라는 걸 처음 내가 입문하고 처음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 비브라토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,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면 될까 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입에다가 넣으세요. 똑같이 마우스피스를 물듯이 이렇게 넣으시고 똑같이 무시고 이 위치와 아래에 딱 올고 입술을 다물어 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씌워주세요. 와와와와와. 근데 얘가 아 하고 이 아랫입술이랑 이 밑에가 떨어지면 안 돼요. 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입을 다물고 똑같이 마우스피스를 물고서 하는 것처럼 이건 악기도 필요 없고 연습실 가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일단은 이거를 마구잡이로 씹어주세요. 아 나 이거 이제 정말 잘해. 나 이거 이제 어렵지 않아. 그렇게 된다면 두 번째 방법은 얘를 규칙적으로 하려고 해보세요.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이렇게 저같이 소리 안 내셔도 돼요. 그냥 이렇게. 근데 규칙적으로 와우와우와우. 근데 이 위에 치아는 떨어지면 안 돼요.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하고 이게 이제 너무 잘 된다 싶으면 악기로 물고 똑같이 이거를 씹었던 느낌 그대로 이제 C라는 그 핑거링을 잡고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. 이게 뭐 비브라토다?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.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비브라토랑 하기 위한 첫 스타트. 아 내가 조금 이렇게 한번 느껴보는 거,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첫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게 비브라토가 아닙니다.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훈련이 완벽하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브라토에 대한 과정을 그 비브라토를 배우는 과정을 밟으셔야지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왕왕왕왕 씹어주고 그 다음에 악기를 불어서 요렇게만 된다면 대성공입니다. 이렇게 되면 내가 비브라토를 정말 멋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브라토가 된다면 이렇게 하는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됩니다. 아니요 잘 안 돼요. 어려워요. 그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자,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서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좀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꼭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